예, 개장 9분 남겨둔 상황입니다. 호가 상황들은 꽤 밀려서 지금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호가 상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이따 동시 호가 상황이나 출발 상황을 봐야 됩니다. 개장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늘 관심 종목 한 종목 체크하고 갈게요. 내용 보여주십시오. 오늘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은요, 신성장 투자로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 장기환 이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상황은 어렵지만 뭐 그래도 늘 기업에 대한 사실 공부 연구는 계속해 가야 됩니다. 오늘 주목하시는 기업은요? 네, 그동안 10년 만에 다시 이제 주목되는 기업이죠. 오늘은 전통적인 기업 고려아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추세에 따라서 장이 이제 많이 움직이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기업이 새롭게 주목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주가의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원천적인 것이 바로 그러니까 구리죠. 구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전해동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음극재에 쓰이는 이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사업이다라고 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회사는 원래 열을 제련하는 제련사죠. 거기에 이제 부산물로다가 동, 금은, 인듐, 황산 등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주로 아연 매출이 한 4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하는 품목 자체가 재련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이제 마진이 큰 이런 품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이제 전해동박의 사업을 투자한다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신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해동박이라면 많이 우리가 봤죠. 우리가 과거에 많은 2차 전지에서도 하나의 필수적인 그런 하나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전해동박하고 우리가 동박이라면 아변동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아변동박에 쓰는 건 우리가 PCB 그쪽에서 이제 많이 쓰고 있었죠. 과거에 이제 그쪽에 하고 있으면서 계열사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인터플렉스 영풍전자 많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고려화인과 관련된 건데, 이러한 생산품을 갖고 계열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의 어떤 동력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또전 세계에서 전해동박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황산을 녹여서 전기분해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아변동박에 비해서 좀 얇게 만들어져 갖고 2차 전지용 음극재의 전류 집전재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하나의 신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동박 투입량은 이제 핸드폰에 다 들어가죠. 한 4g 정도의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는 한 49g 정도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더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소재의 수급은 계속해서 요구되는 이런 상태고, 시장에서 더 가파르고 수급이 아주 타이트한 그런 것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생산하려면은 이제 전기분해 방식을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의 소모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자체적으로 전기세와 관련된 것이 엄청 중요한 원재료의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새롭게 LNG 화력 발전소를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전력 소모에 대해서 또 화력 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선행 투자를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현재 이익도 잘 나고 있는 거는 18년 이후부터 이제 신규 광산 유입으로 이제 정광 부족이 해소돼 갖고 제련 수술의 어떤 반등,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매년 순연금이 증가돼서 한 2조 원대 상회되는 이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데 막대한 돈으로서 투자하는데 시적절한 투자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회사의 그동안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거의 10년간 이제 변화가 크게 없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2014년도 이후에 새롭게 한번 요번에 시작되는 그런 양상이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추춤할 때 저점으로서 이제 우량주의 매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은 계속해서 선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기관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물량이 하락한다라면은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이 되는 게 아니라 한 42만 원 정도 이상에서는 분명히 이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42만 원 정도 가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그 장내 유망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이 매수하지만 외국인의 이제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 그러면은 이 주가 또한 새롭게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뭐 수급도 괜찮은 상태다. 그리고 이런 저점으로 한번 살 수 있는 저렴의 기회이기 때문에 한 42만 원 정도 오늘 뭐 현재가 매수는 드리겠지만 한 그 정도 가격이면 아주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의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2차 전지 동박 사업 이쪽이 가장 또 뜨는 쪽인데요. 고려화인이 그런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고 해서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지점 장기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